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기업 관련 범죄는 우리 사법 체계 하에서는 형량 자체가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아마도 정관 예우와 같은 부분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업 측에서는 문제가 생기면은 돈을 좀 주고 해결버리면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명백한 범죄 행위조차도 기대 수익이 크고 발각되는 경우에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해결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는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3월 20일 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의미심장한 그리고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LG화학의 손을 번쩍 들어준 사건입니다. 다음 질문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절도 사건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SK이노베이션이 전사적으로 그리고 SK그룹의 그룹 차원에서 나서서 절도 범죄 행위를 저지른 중대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SK이노베이션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 경영인이 진두지휘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SK그룹 차원의 성인, 내지 협조, 내지 묵인 없이는 절대로 진행될 수 없는 초대형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SK그룹의 수뇌부가 SK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을 만들어내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룹 수뇌부의 지시와 명령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초대형 절도 사건이라고 봅니다. LG화학이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축적해온 배터리 관련 기술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훔친 중대 범죄 행위이며 파렴치한 범죄 행위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적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SK그룹 차원에서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가온 질책과 함께 범죄 행위의 전모에 대한 절차가 낱낱이 세상에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3월 20일 주요 판결 내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출신 직원으로부터 양극재와 음극재 관련 상세한 레시피 정보를 모두 빼냈다. LG화학에서 취득한 자료를 다른 위치로 모두 이동시키고 이메일을 삭제하였다. 정거를 은폐한 것을 뜻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정거를 인멸하였다. 지금껏 SK이노베이션이 우리 직원을 빼가면서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배터리 공정 기술을 오롯이 빼갔다는 LG화학 측의 주장은 천번 만번 옳은 주장입니다. 자연스러운 전직이었을 뿐이고 기술을 빼간 적이 없다는 SK 측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판결문 83쪽에는 2018년 LG에서 SK로 이적한 한 직원 SK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의 증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제가 갖고 온 정리된 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은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 레시피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레시피에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니켈과 코발트와 망간 등을 조합하는 비율, 양극재와 음극재를 얇게 코팅하는 방법, 이들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는 방법 등 배터리 제조의 핵심 비결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에 담긴 레시피 하더라도 57개에 달합니다. LG화학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정보가 LG화학으로부터 SK이노베이션에 탈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3만 4천 개에 달하는 파일과 메일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유출된 정보량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음 질문은 SK의 파렴치한 행위들입니다. SK 측은 LG 출신들을 경력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하면서 얻은 정보조차도 빼돌렸습니다. SK는 지원자들이 면접용으로 제출한 파워포인트 파일을 사내에 공유하면서 단시간 내 LG에게 전극 공정 노하우를 흡수가 가능하다, 혹은 경쟁사의 믹싱 조합 기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문 경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절도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 앞으로 SK 이노베이션과 LG 학 사이의 기업들 간의 합의로 아마 타결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시를 내렸으며 SK그룹 수뇌부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지적 재산을 탈취하는 사건이 얼마나 중차대한 범죄인 것이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제가
사건의 전모를 들여다보면서 내린 결론은 너무너무 파렴치한 절도행위다. 이런 일이 어디 이뿐이겠는가는 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 탈취 범죄에 대한 선례를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뜻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절대로 저는 전문 경영인 차원에서 국한되어서 추진된 사건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SK그룹의 수뇌부가 LG화학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기술의 탈취 범죄에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사회 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